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이너입니다. 일단은 친구가 메일 신청이 왔네요. 자, 이 중에서 괜찮은 애들은 친구를 해줍니다. 얘는 친구 신청하면 되겠네요. 네, 얘네는 사실 크게 친구를 할 필요는 없는데, 마신발 좋죠, 친구. 그 다음에, 신탈 필요 없고, 필요 없고요. 자, 아무튼 좋은 리더가 있어야 친구가 잘 생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네, 제팀 보여드립니다. 네, 아시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일단 스페셜 던전에서 오늘 여신강림입니다. 앙케 3이 왔고요. 앙케 3은 용의 수호자. 요건데 초급은 못깰것 같고 일단 초급 도전해봐야 되고 목요일 던전은 녹색률이 조금 좀다 애매하네요. 그래도 목요 던전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목요 던전 친구가 있기 때문에 목요 던전 아니면 앙케 3을 도전하겠습니다. 용의 수호자 한번 가보죠. 어차피 되든 안 되든 대신 이제 프렌을 마신발 할게요. 50% 이상일 때 공격력 2.5배. 네, 프렌을 마신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일단 한번 때려보면 깰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초반에는 퍼즐력이 잘안 나올 겁니다. 초반에는 진짜 3콤보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깨겠다. 놀랍다. 깰수 있다니. 놀라운 거는 이걸로 지금 깰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느낌이 깰 수가 있다는 느낌이라서 지금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본인도 놀라고 있어요. 야, 이거 신기한데? 자, 지금은 2턴, 3턴, 3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공격보다는 쓸데없는 드롭을 지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때는 드롭 지우기. 그래서 불드롭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드롭 지우기 하려고 그랬는데 잡아버렸네요. 자, 여기는 지금 가면이 1턴입니다. 가면이 1턴이라서 좀 생각을 하고서 해야겠죠. 생각을 하고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잡았네요. 좋아, 녹색용의 소굴은 쉬운데 이 녹색용의 소굴이 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 자, 지금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불이 없는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없어도 괜찮냐면 지금 제가 2턴이니까 상대가 2턴이니까 지금은 불드롭이 없어도 대충 콤보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안 죽는다면 근데 이걸 생각하세요. 이걸로 안 죽어도 괜찮은 게 강적이 뜨진 않았거든요. 강적 메시지가 뜨진 않았기 때문에 한대 맞아봐야 돼요. 일단 한대 맞아봐야 사이즈가 나와. 깼네 이거는. 이거는 못깰 수가 없겠네. 네, 제가 못깰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한대 맞고 죽을 정도의 사이즈가 안 나오면 어지간하면 깨는 거거든요. 게다가 저 녀석 턴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 회복 드롭을 모을 시간도 충분하고 콤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모을 시간도 충분합니다. 지금 딱 보면은 4콤보에서 5콤보 정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4콤보 5콤보가 가능하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4콤이나 5콤이 가능한 거죠. 네, 이러면 잡습니다. 좋네요. 용의 소호전 쉽네요. 네. 네, 당연히 랭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좋은 서브가 나오나 싶어서 한 건데, 지금 내가 한게 녹색 용의 소굴이야? 다 녹색인데 애들이? 진화의 초록 가면 필요 없고요, 저런 거. 방금 내가 한게 녹색 용의 소굴이었나? 용의 소호자 한 거네. 자, 녹색 용의 소굴도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그 잘 보세요. 우정 에그인데 우정 에그는 지금 진화 소재 몬스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 에그는 나오자마자 굴려주시면 잘하면은 무가맨 같은 거 얻을 수 있죠. 아, 레어 에그가 나왔네요.
좋아. 블랙 드래곤. 야, 이거 안파 탈 수 있겠는데? 자, 일단 합성을 합니다. 합성할 때 제일 먼저 티란부터 키워주도록 할게요. 티란부터 키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도 1100밖에 안 가네요. 좋아요. 아무튼 쓸데없어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아까운데 그냥 써버려요. 아까운데 써버려. 아까운데 써버린 이유는 빨리 얘를 진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랩업이나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일단 노멀 던전을 깨셔도 되고, 지금 안케삼은 제가 깼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엔젤라이온이 필요하신 분들은, 엔젤라이온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가서 초급 깨시면 됩니다. 초급 깰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 던전의 녹색용의 수고를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마찬가지 프렌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음악이 별로 안 좋네요. 자, 프렌을 데리고 가볼게요. 아니요, 몬스터 칸 안 늘렸습니다. 자, 프렌을 데리고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요거죠? 드래곤 플랜트. 드래곤 플랜트가 있으면 뭐가 좋죠? 드래곤 플랜트가 있으면 우리는 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드래곤 플랜트에 흥분해서 빨간 드롭을 두 개나 썼습니다. 오케이, 드래곤 플랜트 나왔어. 지금 드랍 됐어. 드랍이 됐다는 건 지금 티란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화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 드랍을 빨리빨리 지워줘야 됩니다. 왜냐면 불드랍이 없어요. 불드랍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불드랍이 너무 적은 거죠. 네, 공격은 못하지만 불드랍을 얻는 데는 성공을 했으니까 불드롭이 있을 때 불드롭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불드롭만 찾아서 찍어서 맞춰주는 퍼즐력이 필요하겠죠. 네, 드래곤 플랜트 두 개. 드래곤 플랜트는 꼭 모아두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기 1턴이 붙었는데 뭐 할 수 없지. 1턴 붙은 거 뭐 어떡해. 근데 드래곤 플랜트는 꼭 모아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낙차까지 이용했죠, 콤보에서. 드래곤 플랜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펭공 농사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육성을 위해서는 펭공 농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펭공 농사를 하실 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저 드래곤 플랜트라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쟁여놓을 수가 없겠죠. 강적이야. 저 강적이 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4턴 이내에 얘를 잡지 못하면 제가 한 방에 죽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끔은 이제 한 방에 죽지 않는 강적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한 번에 못 죽이면 한 방에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엔 죽어야 돼요. 네, 녹색용의 속을 쉽네요. 은알 나왔고요. 네, 얘도 강적입니다. 여기서 죽겠는데요? 못 깨겠는데? 지금 스킬도 하나도 안 뜨고. 네, 스킬도 하나도 안 쳐서 이건 못 깨겠는데? 내가 너무 라이너 또 약한 소리 하네. 그게 아니고 진짜로 깰 수가 없어요. 일단 불드롭이 너무 없어. 일단 불드롭을 맞춰줍시다. 네, 5콤을 넣든 6콤을 넣든 불드롭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아, 죽었네요. 야, 여기서 죽네. 못 깨네. 마신발이랑 왔으면 깼겠다. 아까 그 프렌 있죠? 마신발 프렌이랑 왔으면 깼겠네요. 네, 죽죠, 한 방에. 마신발이랑 오면 깰 수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불드롭이 많았으면은 잡았을 거고, 그런 겁니다. 드래곤 플랜트를 얻지 못한 건 슬프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죠. 우린 불카노스 화산을 깨야 되니까요. 화산용을 깨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스펙이 좋아 보이는 녀석, 특히 에키드나 데리고 가는 게 낫겠네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그 유튜브에 가시면 초보자 가이드 필사의 리세마라 1편을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기본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눈물이 나요. 조금만 좋은 리더만 있었어 봐. 내가 죽겠어. 죽을 리가 없는데.
쇼릴리가 웃는데, 아,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죠? 어쩔 수 없어요. 워낙 처음 시작하는 용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기본용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기본용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똑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골드 드래곤이 나왔는데, 다행한 거는 이런 겁니다. 좀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에키드나는 전통적으로 이제 회복력이 좀 높은 그런 몬스터기 때문에 에키드나가 있어서 회복력 걱정은 없을 것 같고, 회복력 걱정이 없다면 지금 불드롭을 모을 타이밍이죠. 빛드롭, 회복드롭 이런 거 없애주면서 불드롭을 미리 모아놓는 거야. 쓸데없는 드롭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요. 요렇게 빠른 정리,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번 정도 때려주면 되죠. 잡았습니다. 불 단속팟은 저런 게 좋아요. 방금 같은 몬스터는 방금 골드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방어도가 높기 때문에 데미지가 뭘로 치든 간에 1로밖에 안 들어갔죠. 근데 1밖에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제가 속성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보면 쟤한테 제 체력이 한 6 정도 되고 한 5 정도 되고 5방을 때려야 되는데 5방을 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콤보스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단속팟을 하게 되면 단속팟은 한 방이면 됩니다. 한 방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단속팟이 쉬운 거예요. 예, 지금도 단속팟의 문제점은 뭐냐면 빨간 드롭이 없으면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드롭 변환 요원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롭 변환 요원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나한테 필요 없는 드롭을 나한테 필요한 드롭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몬스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스킬을 가진 몬스터들이, 그게 바로 드롭 변환 요원이라고 합니다. 흔히. 그래서 그런 드롭 변환 요원이 있으면은 게임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퍼즐 앤 드래곤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게임이지만 단순해 보이는 게임이고 실제로 단순한 게임이기도 한데 그 안에는 나름대로는 뭐랄까요, 좀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죠. 오묘한 난이도가 있습니다. 오묘한 난이도. 저는 그거를 오묘한 난이도라고 말하고 싶군요. 오, 9콤보. 끝나겠죠, 한 방에? 일반 던전 따위. 안 끝나네. 아, 그래도 우리가 회복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 녀석은 나를 죽일 수가 없지만, 나는 저 녀석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버텨봐야 헛수고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 초보자 여러분. 에키드나라는 몬스터를 알고 계십니까? 나가라는 몬스터가 진화해서, 에키드나가 되는데, 이 에키드나가 어떤 몬스터인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드랍을 하나만 더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 녀석이 있고, 녀석 지금 턴이 몇이죠? 턴이 1턴이죠. 1턴이죠. 그때 에키드나를 눌러서 에키드나의 액티브 스킬을 사용을 합니다. 에키드나의 액티브 스킬은 위협이에요. 써볼까요? 네, 턴이 4턴이 됐죠. 네, 턴이 4턴이 됐어요. 저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1턴짜리 강력한 몬스터를 만나도 에키드나가 있으면 턴을 밀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콤보를 넣을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에키드나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죠. 그래서 여친 팟이나 아니면 어떤 팟이든 에키드나는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키드나는 필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마법석 한 개.
좋아요. 마법석 한 개를 얻었다는 거.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법석이 10개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강화합성에서 얘를 먼저 강화를 해주기로 우리가 약속했었죠? 자, 잠깐만, 몇 남았지? 15가 만렙이에요. 1200 남았습니다. 1200. 1350. 한 반에 가네요. 자, 티란 만렙을 찍어줍니다. 아, 대성공이 뜨면 어떡해. 자, 됐습니다. 15레벨. 만렙된 거고요. 이제 얘는 진화를 할 수 있는데, 진화를 할 수 있는 레벨이 됐는데, 진화를 하려면은 드래곤 플랜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드래곤 플랜트가 없죠? 드래곤 플랜트가 없을 때는, 얼어붙는 바람, 요거는 깨주면 돼요. 얘가 바로 발키리입니다. 발키리 추천드립니다. 발키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 나, 여기도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발키리는 이 여신강림이라는, 강림던전. 이 강림던전을 쓰시면, 강림던전을 깨시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발키리는 좋은 서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좋은 리더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여친팟. 여친팟의 영원한 리더죠. 대교 속여. 백호다, 백호. 대교 속여. 죄송합니다. 제가 대교 속여를 보는 순간 잠시, 정신줄을 놓았네요. 왜 저는 정신줄을 놓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알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레드 오거를 나 진짜 나 이런 몬스터들 쓰게 될 거라고 나 상상도 안 했어. 진짜야. 자, 이런 몬스터들 모아놓고 막 좋아하면서 야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렇게 생각 이럴 거라고는 전 상상도 안 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아, 일단 넵튠의 빙하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다른 애들 좀 나와줘. 아니야, 발키리? 나 발키리랑 가자. 자, 발키리랑 갈게요. 발키리는 여친팟의 영원한 리더고요. 여친팟은 회복 타입 여친팟이라고 해서 아무튼 눈물은 나는데 울고만 있을 순 없잖아. 아무튼 회복 타입 여친팟이라고 해서 그게 있어요. 아주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팟이고, 그러니까 한 방에 보내버린 팟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친팟은 모든 적을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한 방에 보내지 못하면 여친팟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웬만한 강림은 깰 수 있기 때문에 여친팟을 많이 사용합니다. 발키리는 궁진하면은 회복 타입 공격력이 회복 타입 공격력이 9배까지 늘어납니다. 3배에서 9배고요. 그 다음에 빛돼지들, 흔히 우리가 빛돼지라고 합니다. 빛돼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빛속성 몬스터들은 보통 이제 육성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육성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육성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보자가 하기 가장 좋은 속성, 그게 제일 좋아요. 암팟이 제일 좋아요. 암팟. 암속성. 암속성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암속성은 진리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야, 이 빨간 드롭 모으는 거 보이십니까? 근성의 빨간 드롭 모으기. 야, 감동이다. 스스로에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개만 터뜨려. 빨간 드롭. 네, 암팟이 제일 쉬워요. 암팟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불팟. 그러니까 불속성이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에요. 육성 난이도도 쉽고, 그 다음에 아무튼 깨기도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용인데도 그럭저럭 하고 있잖아요. 지금 퍼드 보시는 분들, 기본용으로도 꽤 깨네, 할만한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뭔가 깨고 있긴 합니다.
깨고 있기는 한데 그 이유가 네. 그 이유가 나름 육성도 쉽고 나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불속성 팟이라서 그나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뭐 안습하긴 하지만 얘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턴겹이죠. 저런 걸 턴겹이라고 합니다. 턴이 겹쳤다는 거예요. 턴이 겹쳤을 때는 무조건 겹친 놈부터 잡아주는 게 퍼드의 기본입니다. 네, 이러면 깬 거죠. 좀 오래 걸리긴 한데 좀 오래 걸리긴 해도 깨는 게 어디야. 빨간색은 아직 쓰지 않겠어요. 왜냐? 빨간색은 전체 공격으로 보여줘야 돼. 기본용 팟의 강함을 보여줘야 돼요. 어떠냐? 악당들아. 하지만 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라리 발키리 혼자 패는 게 더 센데요? 그러니까 발키리 같은 거 있으면은 금방 깨요. 왜? 그 잡는 속도가 달라요. 발키리로 대충 빛속성 모아가지고 회복 타입 모아가지고 카본클이 회복 타입이야. 초반에 얻는 카본클이 회복 타입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발키리는 카본클들 데리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에키드나 얻기도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고 놀랍게도 에키드나를 얻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키드나도 얻고 그렇게 진행하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빨간색만 맞춰서 네. 마무리를 합시다. 안 죽었어? 나 당연히 죽은 줄 알고 딴 데 보고 있었는데. 됐습니다. 네, 가볍게 깼죠? 가볍게? 좋아요. 다음에 잘하면은 랭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분 있다가 랭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퍼드인벤 가서 지금 필요한 게 360 정도잖아요. 360이 되는 곳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심하실 때는 무한회랑에 가서 무한회랑에 가서 자신의 퍼즐력의 한계를 늘 확인해 보세요.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법석이 모였다고 해서 함부로 레어 가차를 돌리지 않는다 이런 거 말씀드렸죠. 네, 함부로 레어 가차를 돌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일단 레드 오거한테 경험치를 몰아주도록 하자고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육성을 해서 물론 초반에는 코인의 압박이 좀 심해요. 근데 어차피 주말 던전 가면 돼요. 주말 던전에 다른 애들 데려가지 말고 걔네들 데려가면 됩니다. 잠깐만, 얘는 뭐냐? 오! 되네. 레드오거 만렙이 몇이죠? 레드오거 빨리 지나야겠는데? 예, 참고로 레드오거를 리더로 세우면 근성팟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성팟, 버티기 팟이라고 하죠. 그래서 레드오거를 놓고 그 다음에 프렌으로 회복력이 좋은 프렌을 놓으면은 괜찮습니다. 15레벨이네요. 네, 15레벨. 15레벨이면은 되는 거네요. 나가는요, 네, 길에서 떨어집니다. 나가가 떨어지는 던전이 몇 군데 있고요. 네, 앙케이트 던전에서 나가만 나오는 던전이 있어요. 나가만 나오는 던전이 있어서 앙케이트 그게 5번인가 그렇습니다. 앙케이트 5번인가 4번인가 그거 뜰 때는 나가만 계속 나와요. 여기서 나가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에키드나는 나가를 진화해야 나오는데 나가가 앙케이트 4번인가 5번에서 쏟아집니다. 네.
참고로 앙케이트8에서는 엔나가 떨어져요. 엔나는 뭐냐면 엔젤라이온, 엔젤라이온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쉽고요. 다 좋은 거죠. 요즘은 선물 안 주네. 알림. 자, 여신강님. 루비 드래곤, 사파 드래곤, 에메 드래곤. 잠깐만요. 최신 정보, 공략 정보. 인벤. 네, 인벤으로 오시면 여 인벤에 이 인벤을 PC 버전 보기로 바꿔서 PC 버전 보기로 바꿔서 이걸로 바꿔서 보시면은 여기에 던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던전이 있어요. 던전이 있는데 여기 던전을 보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지금 제가 넵튠의 빙하죠? 네, 넵튠의 빙하. 넵튠의 빙하로 오셔서 보시면 경험치가 나와요. 지금 1층이 얼어붙는 바람이었고 2층이 얼음의 수호자인데, 예, 2층 깨면은 무조건 랭업입니다. 2층이 경험치 효율이 좋죠? 3층이 경험치 효율이 안 좋아요. 네, 효율을 보시는 거예요. 경험치 효율을. 네, 그렇습니다. 넵튠의 빙하. 그 다음에 인어들의 연회에서 머메이드, 즉 다시 말하면 세이렌이 드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네르파 자결님의 여기에서 나가가 나올 거예요. 에키드나. 네, 2층에서 나오네요. 불을 섬기는 뱀, 여기서 에키드나가 드랍이 됩니다. 네, 나가 드랍이 있죠. 네. 나가 드랍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엔젤라이온은 여친팟에서 자주 사용하는 여친들의 애완동물이죠. 여친의 애완동물이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노멀에서 넵튠의 빙하 얼음의 수호자를 깨면 그게 됩니다. 뭐지? 그 네, 하코를 내려가도록 할게요. 여기를 깨면은 그게 됩니다. 뭐지? 그거. 랭크업을 하게 됩니다. 랭크업을 하면 스태미너가 다 차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돌리면 6홈이 가능했는데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서. 네, 이 넵튠의 빙하는 깨줘야 돼요. 안 깨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랭크업이 걸린 거라서, 스태미나 회복이 걸린 거라서 무조건 깨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순조로운 진행입니다. 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조롭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게임이 너무 잘 될 때는, 게임으로서 오랜 감각인데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좀 이상해 느낌이. 왜 잘 되지? 도대체 앞으로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할 때가 있어. 횡강. 나 횡강 없지. 그냥 말해본 거예요. 저도 횡강을 써보고 싶었어요. 한때는 나도 본캐 할 때는 횡강을 잠깐만. 야,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나는데.
지금은 콤보스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일단 멈춰보자. 아, 안되겠는데? 지금 얘가 다행히 맷집이 약해. 다행이야. 맷집이 좀 약하니까 일단은 볼드롭만 맞추고 그다음 어둠드롭. 아, 약간 생각이 제일 깊었네요. 스킬 써주고 두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지금 좀 고민돼요. 야, 이거 두 대 맞으면 죽겠는데? 잠깐만. 그렇지. 제발. 아, 잡았다. 아, 뭐야, 안 죽네. 아, 쉽네. 아, 잠깐만, 나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 그냥 맞아도 안 죽는 거였구나. 아, 네. 아, 기본용 파스 하니까 겁이 많아졌어요. 기본용 파스를 하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언제든지 난 그냥 한 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언제든지 한 대 맞으면 나는 그냥 훅 간다 이런 어떤 공포심. 아웃라스트보다도 무서운 공포심. 진짜 아웃라스트보다 무섭다. 제이드한테 맞는 게 아웃라스트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공포죠. 네, 근데 상당히 그 공포가 줄어들었네요. 네, 일단은 지금은 뭐 콤보 많이 맞출 필요 없고 지금 공격하는데 필요한 거는 불드롭하고 어둠드롭이니까 일단 회복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이번에 끝낼 수 있겠다. 이번에 못 끝내나? 끝낼 것 같은데? 역시 딜이 많이 부족하군요. 아, 근데 뭐 딜이 부족한 거는 지금 제가 딜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좀 슬퍼하곤 있지만 뭐 이 정도면은 아무튼 깨잖아요. 깨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깨면 됐지. 너무 한참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얘도 깨면 되지. 깨면 되는 거예요. 깨면 돼. 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구간은 거인의 탑입니다. 근데 거인의 탑은 정말로 중요한 던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 무한 랭크업. 그러니까 랭크 70. 랭크 70까지는 거의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그 거인의 탑이기 때문에 주말에 거탑 한 번이면 거의 100까지 갈 수 있어요. 랭크 100까지 그냥 달릴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10회 3층 돌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되기 때문에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0권 됐어. 프레는 됐다. 자, 다음에 강합성 계속 눌러줄게요. 아, 돈이 없네. 돈이 없을 때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몬스터를 팔아주세요. 어차피 이런 몬스터들 다 팔아도 돼요. 저를 믿고 파세요. 지금은 어차피 우리는 빨리빨리 깨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빨리 깨서 네, 빨리 깨는 게 중요하죠. 빨리 깨서 거기를 가야 되니까요. 네, 네, 랭크 레벨입니다. 빨리 깨서 거기를 가야 되니까 그걸 모아야 되니까 그 법석을 모으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우리의 목적을 헷갈려서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법석을 모으는 거지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육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육성을 하기 그 법석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육성이 필요하죠. 육성이 필요한데 일단은 아무튼 주된 목표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주된 목표를 항상 잊지 말고 네, 빨간 드롭은 좀 아끼면서 가도록 하자고요. 주된 목표를 잊어서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요 정도만 하자. 요 정도만 해도 두 마리는
저건 잡았네요. 아무튼 저기 저놈이 저 아이스 골렘, 아이스 오거, 저놈이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만 그렇게 겁나는 녀석은 아닙니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 오거는 사실 우리가 턴을 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런 오거는 이렇게 해서 턴을 버는 거예요. 아, 공격이 들어갔네요. 아, 잠깐만, 턴벌기 할 때가 아니구나. 턴벌기를 하다가 죽게 생겼네. 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턴벌기를 할 만한 지금 제가 그게 아니죠. 저 기본용 파트하고 있죠. 네, 턴벌기를 할 때가 아니죠. 네, 최대한 콤보를 넣어서 쓰러뜨려줍니다. 13콤보나 들어갔네요. 와, 좋다. 13콤보면 뭐. 근데 이제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퍼즐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만큼도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힘들 겁니다. 아마 처음에 리세마라 할 때는 그래도 삼색 던전이라 거기는 그거를 하기가 좀 쉽지만, 콤보를 넣기가 좀 쉽다고 느끼시겠지만 막상 이제 여기 5색 총 드롭판의 종류가 6개죠. 6개 회복 드롭까지 6개나 되는 걸 하다 보면은 왜 생각처럼 왜 안 맞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뭐 당연한 거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좀 퍼즐력이 안 나오는 게 좀 당연한 거니까 내가 손이 이상한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그렇다, 다들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처음에는 그래서 목표가 3콤보, 3콤보만 넣으면 돼. 3콤보가 어려워요. 3콤보를 안정적으로 넣는 실력까지 가셔야 돼요. 액면으로 3콤보, 그러니까 낙차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액면 3콤보, 이건 액면 4콤보죠. 낙차까지 제가 봤으니까. 아이스 오거 왜 저렇게 약해. 최대한 콤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혹시 리세마라를 한다고 해도 항상 연습을 하면서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특정한 드롭을 모을 때는 어떻게 모아야 될까, 전체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더 쉽게 빠르게 퍼즐앤드래곤에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주 귀여워 보이는 녀석이 나타났죠? 하지만 저런 귀여운 녀석들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전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원래는 저런 애들 다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또 기본용 팟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전처럼 만만히 볼 수가 없어. 슬픈 일이죠. 그만큼 기본용으로 하기에 어려운, 약간의 과금이 필요한 그런 게임이기도 한 거죠. 버전 드래곤이 끝났네요. 이걸 근데 어우, 야, 근성 있다. 저 근성에 제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끝나겠죠? 좋았어. 잡았습니다. 자, 슬슬 잡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야, 슬슬 잡기가 어렵구나, 요거 느끼시면 많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잡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얘도 좋아요. 어부, 제가 버린 어부. 저는 어부를 내다 버렸었죠. 자, 어부 여기가 드디어 세이렌이 나오는 곳이네요. 네, 세이렌이나 나가, 에키드나나 똑같은데, 뭐냐면 그 드랍률이 그리 높지 않으니까,
드랍률이 그리 높지 않으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세일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품지 마세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일엔이 드랍이 되는 거는 상당히 운이 좋은 경우, 상당히 운이 좋은 경우에 드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여자가 아니에요 세일엔은. 그리고 아르라운에나 세일엔 이런 애들이 글쎄 뭐랄까 그 누가 보기에는 그냥 쓰레기거든요.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인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몬스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퍼드 공략하시는 분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몬스터가 다 있는 것처럼 공략을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거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적수가 있을 것처럼, 물론 적수를 가지고 스타트를 하는 게 좋죠. 근데 적수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 꼭 모든 사람들이 다 적수가 있을 것처럼 상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퍼드를 처음 할 때는 세이렌이 참 절실할 때가 있었거든요. 에키드나가 정말 절실할 때가 있었어요. 에키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막 그거 검색해보고 그랬었어요. 왜 나한테는 에키드나가 안 나오지?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에키드나를 아예 안 쓰거나 에키드나를 이런 쓰레기 취급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에게는 쓰레기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뱀로드 쓰레기일 수 있잖아. 뱀로드 너무 흔하고 뭐 많은 그런 쉬운 서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과금 없이 플레이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뱀로드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뱀로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뱀로, 삐에로 이런 애들은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서브들이고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퍼즐앤드래곤 이 제가 리세마라 하다가 하도 리세마라만 보여들어서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냥 기본용으로 공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퍼즐앤드래곤 하시면서 그리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상한 몬스터로, 우리가 흔히 이상한 몬스터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한 몬스터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몬스터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조금 기분이 좋은 면은 있어요. 왜냐면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퍼즐앤드래곤의 분위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리더들로 시작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퍼즐앤드래곤은 그러니까 못해도 바스테트 정도는 들고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보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편승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초보자에게 어울리는, 물론 다른 초보자분들이 저보다는 좋은 상황이겠죠. 전 아예 기본용밖에 없으니까. 근데 비슷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일단 스킬 다 쓰세요. 자 봐봐요. 이제 머메이드 두 마리인데 얘들 좀 셀 거라고요. 이 중에 한 마리만 드랍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가드 브레이크 넣어주고 그 다음에 턴겹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얘네 보면은 불드롭이 물이고 회복드롭이 나무인데 지금은 불드롭이 있으니까 일단은 회복드롭은 그대로 둔 채로 불드롭만 좀 맞춰봅시다. 회복드롭을 그냥 둔 채로 불드롭만 맞추는 거야 우리. 이렇게 네. 회복드롭은 다 유지된 채로 불드롭이 맞았죠. 요때 이 스킬을 쓰면은 네 훨씬 콤보 넣기가 좋아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액티브 스킬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스킬을 썼을 때, 이왕 스킬을 썼다면 최대한 콤보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넣진 않을 건데요.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 4 콤보. 아, 잡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딜 조절에 실패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냐면 딜 조절 실패.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망했다. 망했다라고 합니다. 망했다. 망했다. 하지만 회복이 있다. 네, 일단 얘 가운데를 잡았으니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살았다. 잡았네요. 네. 드랍은 안 되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드랍은 안 돼. 드랍 그런 건 기대하지 마요. 진짜 여기서 세이레인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네. 저기서 나가가 드랍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가 않는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이랜드 안 좋아요. 다시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하이랜드 뽑았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너무 진심 어린 충언을 드렸네요. 하이랜드는 안 좋습니다. 자, 혹시라도 확장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직 확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5월 31일 날 아시잖아요. 안케이트 카페 해야 되니까 아직은 쓰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육성을 해줄게요. 네, 체력하고 공격력이 큰 폭으로 올라가죠. 저 정도면 엄청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빗돼지 한번 키워보시면 저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끊어갈게요.